같아요. 몸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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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위 견과류 이렇게 믹스된 거 하나요? 다르네요. 진짜 브라질 넛, 피스타치오, 호두, 버호두 다 들어있고요. 감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올리브, 통 올리브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뭐를 넣고 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 올리브,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영양 배추 이렇게 열심히 먹고 단백질을 이렇게 두유 먹고 진짜. 우유보다는 포화지방 없는 주유를 먹고 있습니다. 저게 식사인가요? 해산물도 많이 드시고요. 딱 봐도 와 이건 정말 완벽에 가깝다. 뭔가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드신 건 아니죠? 제가 다이어트를 좀 맘먹고 한 7개월, 8개월 전에 맘먹고 그 아까 그 뱃살 거기서 딱 빼기를 시작할 때 무조건 걸그룹처럼 한 1000칼로리 이하로 먹어야 된다라는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뺀 거예요, 한 6, 7개월을. 내일은 그래, 그럼 햄버거 600칼로리, 라면 한 개 400칼로리 이렇게. 그러니까 라면, 햄버거 먹어서 1000칼로리 맞추고 결국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네. 205까지 나오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80까지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당장 약 먹으라고 했고 당장 뭐 쓰러져도 이상한 콜레스테롤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280이면 이제 우리가 당장 약을 먹어야 될 수준으로 사실은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240 넘어가면 이제 약을 쓰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고 저희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저게 이제 우리가 160이 넘어가면 많이 높다 하는데 200이 넘었다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사실은 적게 먹어야 돼요. 네, 적게 먹어야 살은 빠지는데. 근데 이 적게 먹어야 되는 그 기준은 균형된 식단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단백질이 안 들어오면 엄청난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해서 아마 그래서 첫 번째는 몸도 망치고 다이어트도 또 실패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 아까 그 보여준 식단을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식, 뭐 생식으로 거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핑거푸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들보다는 거의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음식이 딱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음식은 불맛이거든요. 불이 닿아야지 맛이 활성화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아마 TV 보면서 뱃살 나도 좀 빼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좀